방탄소년단! 정말, 일단 1월 26일에, 저희가 이제 1월 30일부터 설날 연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정말 데뷔 후에, 언제도 데뷔 직후 이후로 처음인가요? 직후 한 번 하고. 네. 그렇죠? 네. 처음인데, 아, 이렇게 단체 곡을 치게 됐어요. 네. 야, 이제 벌써 설날이 왔는데, 아, 작년 설날에는 뭐 했었죠? 저희 다 같이 한번 시골 갔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다들 집 갔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 집을 못 갔, 아마 그렇죠. 설 이후로 다른 분도 집을 못 갔었어요. 거의 1년 전에. 지금 지난해에 이제 진영도 떡국을 끓여주면서 맛있게 잘 먹고 다시 집에 왔던 기간. 벌써 1년이 됐네요. 야. 야. 시간. 아, 빨라요. 1년, 해도 많이 배웠네, 우리. 네. 아, 많이 배웠어. 게임도 했고. 아, 정말 1년 전에도 호비가 바지를 샀다는 친구는 이제 모자를 샀다. 바지를 샀다. 아, 네. 설이고, 아, 이제 각자 이제 네. 새해를 이제 맞이해서 이제 새 출발이잖아요. 그렇죠. 시원하게. 지민부터. 어디? 원하는 쪽으로. 진영 쪽으로 할까요? 아니면 B부터 할까요? 제가 그러면, 아, 진영 쪽으로. 아, 좋네요. 아, 상대방한테 덕담. 네, 저. 아, 좋습니다. 피디하게. 자, 덕담인지 험담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정말. 이제 덕담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진영이 굉장히 건강을 많이 챙기잖아요. 올해 아프지 말고, 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도 굉장히 식상한. 근데 제 식상한 게 올해, 제일 좋을 수도 있어요. 올해도 한 100번 정도 들어봤을 거 같아요. 진짜 상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영이 진짜로 올해는 진짜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언제 안 아파요? 진영 제일 안 아파요. 아니요, 다이어트 할 때마다 이게 몸이 갑자기 안 좋아지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 갑자기 생각하는 힘들어. 오케이. 생각했습니다. 그럼 저는 슈가한테 이렇게 한마디 해주겠습니다. 슈가도 이제 슬슬 저처럼 이렇게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고 건강을 생각해서 정말 슈가도 올해 이렇게 건강하고 또 정말 슈가가 하고 싶어하는 음악 정말로 전 많이 했으면 좋겠거든요. 슈가가 정말 포켓 같은 것도 열심히 이렇게 만들고 싶어하고 그런데 저희 방피님께서 정말 슈가가 만든 비트 정말 저희 앨범에 많이 넣어주셨습니다. 괜찮지? 네, 아, 네, 아, 이번 앨범, 네, 두 곡, 제 곡이 실리는데,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야, 깨알 홍보. 깨알 홍보. 설 주면은 나가면 되니까. 그렇죠. 시즌 풀리고. 아, 저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네, 두 곡입니다, 두 곡. 네. 어떤 곡일지 여러분들 예상을 해주시면 정말 재밌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제호한테 특담을 할 텐데, 정말 2013년 한 해, 제홉을 보면서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느꼈습니다. 아, 네. 어떤 건지 말이죠. 굉장히 항상 이렇게 밝고, 굉장히 저한테 이제 많은 에너지를 주는데, 2014년, 더 나아가서 2015, 2016년, 더 나아가서 2020년, 넘게까지 이 밝은 에너지가 항상 제홉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밝게 삶을 살겠습니다. 와, 우방금정. 네, 강제 희망. 저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는 정국이한테. 아, 정국이 항상 황금 막내답게 올 한 해도, 뭐, 되는 일 잘 되고, 또 뭐, 너의. 이런 없네요. 너의 뭐, 항상 뭐, 춤 실력, 뭐, 네. 노래 실력. 네. 뭐 모든 게 다 늘었으면 좋겠다. 올 한 해도 대박 나자. 네. 네. 약간 회사 직원분 얘기하는 듯한 답장이에요. 네. 일출자 하나에 그런 말이죠. 좋은 말이죠. 근데 저는 리듬한테 하겠습니다. 레몬. 네. 기대. 네, 저희 방탄. 막내가 리더한테. 저희 리더잖아요. 네, 저희 뒷바라지 해주시고 정말 해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작업을 해서 이제 남준이 형도 멋진 곡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다. 야. 아, 네, 저는 비네요. 올해 2014년에는 말 좀 더 잘 듣고 그리고 이 비답게 더 끼를 방출하고 좀 더 많은 그 대중분들에게 어필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야. 비가 요즘 또 작곡을 한 개 하고 있는데 야. 또 올해 안에 완성되겠죠? 올해 안에 강해요? 네, 바꿨습니다, 제가. 아, 너무 길게 못해요. 그때도 바꿨다면서요? 아, 또 바꿨어요? 네, 진짜 사람이 작사예요. 알겠습니다. 올해 안에 완성. 올해 안에. 넌
전 지민이한테 얘가 너무 다이어트를 한다고. 네. 저녁에 제가 의지가 대단해요. 안무가 정말 힘들거든요. 맞아, 아무것도 안 먹더라고요. 야, 진짜 너무 불쌍해. 턱선 살린다고. 네. 이거 살린다고요? 네. 이거 하나를 위해서? 이거 하나를 위해서. 중요해요,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뭐라도 먹고 건강이 잘 먹고 있잖아. 건강이 최우선이니까. 결국 건강, 건강해야 된다. 예. 건강이 최고입니다. 네. 아, 정말 이렇게 한 해 출발을 정말 잘 굴러가고 있어요. 네. 정말 아직까지 괜찮아요. 네, 정말 잘 굴러가고 있는데 지금 뭐 액땜이랑 액땜은 무사히 마셨고 어제 다 했기 때문에 대신 해주셨고. 이제 저희는 앞으로 이제 잘 될 일만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야 되고 그래서 정말 올해 한 해 작년에도 정말 좋은 출발했지만 더 잘 다들 건강하고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박수 대박나자! 뭐 정말 이제 곧 컴백을 앞두고 있고 아미들도 이제 저희를 보실 네. 걸 기다리는 일만 남았거든요. 네. 정말 그래서 이렇게 또 올해 저희 정말 쉴 틈 없이 정말 바쁘게 아미들과 같이 활동을 할 거니까 네. 올해도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저희 정말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